미디엄아 나와. 야, 한번부터 쓰레기를 버리러 가네. 뭐라고요? 그럼 너 완도 없고 사는 집을 써야 돼? 맞아. 이 아빠는 이 아빠는 이거는 이제 2005년 11월 19일 생이고요. 별명 온똥 흘려드서 온똥. 어, 온똥 흘려드서. 아니야, 이번에 라이브 어. 그거 하는데 진짜. 자, 설명해주세요. 나 올렸대. 어떤 거야? 네? 저 온통 올렸다 아니고 온똥 올렸대. 온똥 올렸대. 어. 온똥 올렸대. 온똥 올렸대. 때라고 써야 돼. 온똥 올렸대. 설명해주시죠. 뭐, 설명해주시죠. 왜 온똥 올려야 되는지. 이게 왜 이게 온똥 올려야 돼. 올렸대냐면은 타이틀곡 사이렌 녹음을 할 때 후 파트에 윙윙 엄청 올렸대라는 파트였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발음이 멀쩡한데 음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발음을 좀 랩하는 그 습관 때문에 씹는 게 있다 보니까 나 올렸대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제가 벌레 종류를 진짜 싫어합니다. 날개다니는 거 거기서 싫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뭐 파리, 거미, 뭐 바퀴벌레 다 상관없이 그냥 치킨 싫어해요? 대머리 독수리 싫어해요? 곤충 종류도 네. 싫어하고요. 벌레 종류 싫어하고 나머지는 무서운 없습니다. 아, 저 델레 Sorry 나의 습관 아, 무서워 이거 있잖아 이거 아, 맞아 맞아 이게 뭐냐면 설명해주세요. 제가 춤출 때 집중하거나 뭔가 딴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손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앞에 보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가서 춤이 있어가지고 아 네 진짜 웃겨 근데 진짜 웃겨 진짜 웃겨 너무 많이 돌릴 때 있어가지고 긴장밖에 안 춤출 때 약간 사선 위에? 정확하시네요. 아 나의 매력 포인트 매력 포인트 하셨던 건 뭐 눈웃음. 아, 네 눈웃음. 눈웃음. 웃을 때마다 눈이 사라져가지고. 네 눈웃음. 나를 동물로 표현한다면. Red panda. 그 조그만 진짜 귀여운 애들 있잖아. Like a raccoon. 어. 레서 판다. 어어 어. 알아 알아. 제 귀여운 너구리 비슷한. 어어 어. 너무 레서 귀여워. 판다. 비슷한가요? 강아지 그거. 불독. 불독을 닮았다기보다는 동서가 맨날 입는 그 티셔츠에 불독 그 캐릭터 그림이 있는데 그 캐릭터를 좀 닮았어요. 아 어, 맞아.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나만의 기분 전환 방법 게임 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. 소설 읽을 때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잘 때도 있고요. 두 가지만 추려서 게임이랑 소설 읽기만 쓰겠습니다. 동서가 책을 이렇게 많이 읽어요. 맞아요. 지적인 남자. 팬분들에게 궁금한 거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 괜찮았는지.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 괜찮았는지 네, 궁금해요. 노래로 한번 써주세요. 아, 네, 나중에 제가 한번 뭐 랩 가사나 이런 데 넣어서 한번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능력이 탐난다. 개인적으로 인타기 형이 약간 순간 집중력이라 해야 되나? 네, 그런 게 조금 제가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는데 저보다 못 그리시겠습니다. 아, 눈웃음 하는 걸로 그려. 눈웃음으로. 아우 좋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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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무서워. 와, 무서운데요. 제 프로필 좋습니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와. 태우야, 약간 중화제라고 해야 되나요? 제가 좀 낯가리는 것도 있고 처음에 쉽게 말문을 안 여는 스타일이라서 이 팀에 녹아들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태우 형인 것 같아요. 인정. 인정? 지웅이요? 네. 아까 지웅이 형이랑 말한 거 똑같이 좀 동질감이라 그래야 되나? 근데 좀 성격도 비슷하고 약간 똑같은 것 같아요. 공감대 맞는 것 같아요. 오케이, 소울이 유일하게 이 팀에서 친구다 보니까 방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가지고 둥지 같아요. 둥지. 네. 기호형. 기호형. 뭐 왜 웃는? 약간 중심을 되게 잡아줘서 돛이라고 할게요. 돛. 인타기 형
전구 할게요. 전구. 제가 랩을 쓰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막히거나 이럴 때 임탁이 형 하는 걸 보거나 들으면서 좀 아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를 느낀 게 좀 많았어서 네 이렇게 네 아버님은 이렇게 될까요? 이야 와 잘했습니다. 네 소울 잘해요. 한국어 쓰는 게 좀 힘들어서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 뭐세요? 이름은 서울이요. 네. 서울입니다. 서울입니다. 네. 별명? 네. 별명 뭐가 있죠? 좀 불려주고 싶어.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. 그 맞아 이거 용 맞아요? 용? 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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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명? 용으로 불렀으면 좋겠어. 네. 용. 용이 별명이 됐으면 좋겠답니다. 아, 꿈이 커요. 네, 용이 되고 싶은. 엄마. 마지막 하는 말은 네. 대답이요. 또 뉘앙스가 다 달라요. 네, 뇌로 모든 걸 표현합니다. 벌써 우리. 세상에 네 역할.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죠? 자고 있으면서 핸드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어요. 아. 숙소돌이. 숙소돌이. 아. 숙소돌이. 저는 그냥 가만히. 침대에 있는 게 좋아요. 네. 나의 매력 포인트. 코? 인정. 코가 예뻐요. 내가 살짝 뭐 사진 찍을 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뭔가 좀 막 차가운 느낌이 나는데 근데 귀여운 느낌도 같이 나와가지고 다 가졌어요. 큐티 섹시! 어? 동물로 표현한다면? 쿼카.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 있거든요. 항상 그냥 살짝 웃고 있어요. 너가 생각했을 때 저는 뭐였나요? 성격도 괜찮고 큰 새인데요. 새 이렇게 길고 물고기 같은 거 먹을 때만 움직여요. 학! 두루미? 그럴 수 있게 항상 이러고 가만히 서 있는 애. 어. 네. 계속 가만히 네. 있는데 물 밥 먹을 때만 움직여요. 네네. 너가 그런 거 같아? 네. 소울이가 생각한 자기 두루미. 나만의 기분 전환 방법. 기호형 놀기 겸이 아니야 기호형 당기기. 네 어떨게. 역시 우리 아들이야. 진짜야? 와 되게 좋아하나 보다. 소울이가 기호를 많이 따르죠. 기호 네. 얼마나 좋습니까?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좋죠. 오. 우와. 뭔가 안기면 편안해요? 행복해요? 따뜻해. 어. 완전 네.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어. 네. 항상 저 안길 때 저 감자튀김 냄새 난다고 하지. 일주일에 일곱 번 먹을 수 있는 음식. 그 감자. 포테이토. 햄버거 시키면 나온. 네. 네. 일주일 동안 감자튀김만 먹으면 살 수 있어? 네. 진짜 좋아해요. 소울이가 감자튀김을 많이 먹기는 해요. 네, 꼭 부르시죠. 네, 감자튀김, 감자튀김 파티 합시다. 잠들기 전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뭘 한다? 반지랑 네. 시계 청소. 반지랑 시계 청소. 반지랑 시계 빼기. 반지랑 시계 이렇게 닦습니까? 네. 아, 광을 내는구나 매일 밤. 다음 날을 위해서. 아, 매일 밤 시계와 반지를 광을 내고 나는 피곤한 분에서 뭐다? 보물. 숨겨진 보물. 어, 숨겨진 보물. 그려볼까요? 오 마이 갓. 이렇게 안 돼. 좋아요. 이렇게. 좋아요. 오케이. 오울입니다. 저는 다 가족처럼 보여서. 아, 가족 구성원 느낌으로 말하려나 봐요. 네, 일단 아빠가. 두 명 있어요. 이 아빠는 이 아빠 아 여기 이분이 아빠인가요 일단? 이 아빠는 약간 갸그 그 재미있는 아빠? 네 재미있는 친구 같고 네네네 여기도 아빠요. 여기도 아빠요. 박사 맞아요. 박사요? 어. 박사 약간 똑똑하고 아 좀 직업이 박사이신 아버지 느낌이 납니다. 제가 네. 이분 어떻게 되시죠 관계가? 쌍둥이 선생님도 아니고 쌍둥이. 쌍둥이요. 쌍둥이에요? 네. 아 쌍둥이. 그럼 엄마도 기울어 엄마요. 엄마예요. 엄마 여기 계십니다.
다음 2분은 골든 리트리버. 골든 리트리버밖에 안 남았잖아. 형? 그냥 형. 같이 네. 엄마를 괴롭히는 형. 같이 엄마를 괴롭히는 거야. 이게 무슨 상황이지? 엄마 괴롭히기 동료. 네, 맞아요. 네, 소울이에게는 필요한 어머니와 가족과도 같다는 얘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